여러분 배우 신민아 아시죠? 부동산 투자 잘한 걸로 기사화가 꽤 몇 번이 됐었어요. 80년이 넘은 건물이에요. 신민아가 사기 전에 저한테 왔었어요. 지금 그게 100억을 당연히 넘는다. 사람이 때로는 과감해질 필요도 있구나. 오늘 주제는 바로 흑수저 탈출기 편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샤이니님은 강사로서 몇 년 차죠? 14년 차요. 예. 14년 차고 이제 강사로서 제일 많이 벌 때는 이제 월 7천. 지금으로 환산하면 월 억 넘는 것 같아요. 월 넘죠.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은 강남에 빌딩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하고 계시고. 네, 네. 샤이니님께서 다시 20대 돌아가면 좀 어떤 재테크를 하고 싶으세요? 제가 20대 한 말, 그러니까 돈을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했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재테크 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저는 사실 최고의 재테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몸값 높이는 거 그리고 사업 그거라고 생각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게 뭘 몰랐냐면 이 시스템화를 해놓는 것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강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자기 몸 하나를 이렇게 움직여서 돈을 벌어요. 아시잖아요. 아침부터 제가 촬영을 해야지 촬영료를 받고 근데 그 돈이 굉장히 짭짤하니까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죠. 유명하신 분인데 현승원 회장님. 아, 그분도 영어 강사세요. 아세요? 아, 그분 천억 가지고 계세요. 네네네. 네. 저는 천억이 없거든요, 여러분. 야. 아직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어머, 잠깐만. 나도 같은, 그러니까 영어 강사라서 더 느낌이 왔던 것도 있는 거 같아요. 같은 영어 강사인데 이분 이렇게 자 본인의 그 지분의 반을 팔아서 1,500억 원을 받고 세금 내고 뭐하고 통장이 1,000억 원이 있다. 그걸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사업이라는 게 이건가? 이분은 영어 강사를 하면서 플러스 사업을 했던 거죠. 저는 그렇죠. 영어 강사만 했던 거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나 사업하면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빚보증 잘못 서셔서 사업도 네. 했다가 사업도 막 말아드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막연하게 사업이라는 건 위험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큰 리스크를 지고 가는 사업이 아닌 조금 안정형 모델이라면 내가 했어도 너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늦바람, 늦바람도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120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가 사업이란 어떤 시스템 구축하는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야, 사업. 네. 하긴 맞아. 근로소도 버는 건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한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촬영을 하루에 4탕을 뛰면서 아침 막 8시부터 촬영했어요. 얼굴에 붓기 빼려고 저 4시, 5시에 일어나요. 8시에 촬영 슛이 들어가야 되니까 4시, 5시에는 일어나야지 붓기가 좀 빠져서 인간답게 촬영하겠다. 그래서 막 밤 10시까지 촬영하잖아요. 그렇게 했어도 그냥 강남 빌딩 하나인데 1,000억이 될 수 있구나. 사업 했으면 강남 빌딩 몇 개야? 아니 저 저번에 현승훈 그 회장님 우리 같이 한번 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천억의 힘이 무서운 게 그분이 얘기한 게 사람들이 싹 몰려들더라고. 다들 얘기할 때 경청을 해. 나만 술 마시고 있더라고. 보면서. 맞아요. 현승훈 이제 김작가 TV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출연해 주세요. 현승훈 회장님 좀 만나주세요. 샤이니님도 사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 부자의 소득 기준이라든가 자산 기준을 봤을 때 부자잖아요. 확실히. 아, 그렇죠. 예. 자, 돈이 많아서 좋은 건 뭔가요? 하기 싫은 일에 노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찬밥도 안 가리고 일단은 일 의뢰가 들어오면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다 했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해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막상 일을 시작하면 너무 재밌고 왜냐 긍정적으로 하려고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진짜 요즘에 너무 무리해서 오늘은 정말 한 시간만 더 자고 싶다. 그런데 촬영을 가야 돼. 예전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갔어야 됐죠.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이제 촬영 의뢰가 처음 들어오면 이거 내가 했던 거야. 예전에 했던 거랑 비슷해. 새로울 게 별로 없고 이걸 한다고 해서 내가 챌린지 되는 게 별로 없다. 그런 거는 이제 안 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 내가 지금 일 의뢰가 들어왔는데 거절한 거야. 그 이러고 있죠. 이제는 돈 벌기 위해서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단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재미있을 것 같은 거 또는 의미가 있는 거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원할 때 가고 싶은데 원할 때 더 잘 갈 수 있고
그런 거 너무 좋더라고. 자유가 생겼다, 자유가 더 커졌다라는 거 거기서 확 느껴요 진짜. 네. 자본주의에서 많았었는데 부자가 되고 싶을 텐데 네. 부자인 입장에서 부자 맞으니까 부자가 되기 필요한 거예요. 저 회사 다닐 때 네. 너무 회사 싫었잖아요. 근데 네. 그때 그 윗분이 이런 말 하셨었어요. 갑자기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만 있어도 된대요. 오. 그게 뭐였냐면 꿈, 깡, 끼, 꼴, 끈. 그거 허영만 작가의 책이 나온 그 아 그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거를 그 책을 보고 얘기한 걸 거야. 근데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머리를 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 회사를 너무 나가고 싶은데 지금 이분이 필요한 걸 저에게 알려준 듯한 느낌? 그래서 그 꿈이 크거나 그리고 깡이 있거나 꼴은 이제 예쁜 거죠.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뭐 원빈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끼가 많거나 그 다음에 끈 연결 끈 같은 거. 아 끈기가 아니고 연결 끈이에요? 그 끈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걸로 알았는데요. 끈기인가요? 정확한 건 자막은 나오고 있을 거예요. 네. 아, 근데 그걸 듣는 순간 그럼 저 다섯 가지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뭘까 생각했어요. 근데 일단은 꿈이라고 하는 거, 꿈. 저는 꿈이 일단은 이 회사에서 이 부장님 얘기만 듣는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은 아니었거든요. 네. 꿈이 컸거든요. 나는 우리 한국에서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되고 싶다. 네. 꿈이 분명히 컸고 네. 또 깡도 있었어요. 깡. 뭐 잃을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깡 있고 꼴 조금 있고 꼴 그래도 사람들이 봤을 때 너 그래도 호감형이야 이런 인상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내가 이 중에서 그래도 한 3개 정도는 어느 정도는 있네? 그럼 난 회사 나가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잘 살리면 되는 것 같아요. 잘 하나라도. 예. 자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 좀 없애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 Don't라고 말하지 마세요. D-O-N-T. 예, D-O-N-apostrophe-T. 네. 이게 뭐냐면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o를 쓰시고 don't를 하지 마세요. 이게 뭔 말이냐. 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무 감사한 게 저한테 저를 비롯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셨던 화법이 그래 한번 해봐 화법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황당하게 말이 안 되는 거라도 엄마한테 엄마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엄마가 뭐 해봐 약간 이러죠. 뭐 다치는 거 아니니까 해봐. 큰돈 드는 거 아니네 해봐 약간 이러고 있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자녀들도 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커서 보니까 특히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저희 시부모님 너무 정말 좋으시고 저희 엄마보다 더 많이 전화하고 제가 놀러 가는데 저희 시부모님 특히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를 보면 제 남편이나 형한테 하는 화법이 돈트 화법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엄마 뭐 이거 해볼까요? 그러면 아이고 위험해 하지 마라. 그치. 그래서 제가 어머니 왜요?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거 괜찮아요? 해도 돼요? 아유 괜히 긁어붓으로 만들지 마 하지 마. 그래서 그때 되게 문화 충격 많이 느꼈어요. 우리 엄마 같으면 이때 그냥 해봐라고 했을 텐데 우리 시부모님 너무 좋으신 분인데도 하지 말라고 하네? 그러면 거의 대한민국의 절반은 이런 문화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해봤자 뭐 되겠어? 하지 말자. 그냥 지레 포기하는 그 자세, 돈트적인 자세, 돈트 화법도 그렇고 돈트적인 마인드 당장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희 부모님도 그랬던 게 아, 그래요? 사실 부모님은 자식의 성공을 바라기보다 자식의 행복과 안정을 바라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혹시나 잘못될까 봐 맞아. 그런 마음으로 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일이 좀 잘 안 됐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크게 뭐 잘못된 예를 들어 뭐 아빠처럼 연대 보증한다 이건 안 되지. 또는 뭐 처음부터 사업 처음 해보는데 막 첫 자금을 막 100억을 쓴다 이건 안 되지만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없어도 살 수 있는 돈이잖아 사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거 했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날밤을 샜다. 일주일 날밤 셀 수도 있죠. 그렇죠. 살면서 그거 못 하겠어요. 약간 이런 자세로 해야 되는데 아 그거 해서 안 되면 어때? 어떻게? 그럼 괜히 생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약간 몸을 사리는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부자가 되려면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외에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될 텐데. 그죠. 챌린지 해야 돼요. 그걸 막아버리면. 그러니까. 늘 똑같이 사는 거죠. 늘 똑같이. 그런 관점에서 원래 또 뭔가 네. 굉장히 투자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아, 머리 아파. 네. 샤이니님도 돈 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아, 맞아요. 네. 제가 이거 지금 얘기하면 좀 이건 어디서도 얘기한 적이 없는 네. 얘긴데 여러분 배우 신민아 아시죠? 신민아 예쁘신 분 그분 왜 그분 생각하면서 저를 보면 안 돼요. 그분이 그 빌딩 투자 되게 잘한 걸로 부동산 투자 잘한 걸로 기사화가 꽤 몇 번이 됐었어요. 그게 용산에 있는 대지가 103평인가에 네. 2018년 1월에 신민아가 산 게 있었어요. 근데 네. 그 건물이 83년인가 된 80년이 넘은 건물이에요. 오래됐다. 그걸 왜 사? 그거 완전 낡은 건물인데 왜 사냐? 그게 건물을 산 게 아니라 사실은 땅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건물을 사실은 그 건물이 제 게 될 수 있었어요. 신민아가 사기 전에 2017년 11월인가 12월에 그 건물이 네. 저한테 왔었어요. 완전히 소개로 그 이너서클 통해서 네. 저한테 그 빌딩을, 빌딩도 아니야 그냥 집이야 네. 55억 5천에 그때 사는 게 어떠냐. 55억 5천. 네. 근데 땅이 100평이 넘으니까 평당가로 계산하면 한 5천만 원대거든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집보다 더 안 좋은 위치에 있는 땅들이 평당 막 8, 9천에 팔렸는데 얘가 5천이니까 그 여기서 나와서 바로거든요. 진짜 위치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는 순간 돈을 버는 거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55억 5천? 오케이. 그럼 55억 5천을 내가 이걸 사면 대출을 어느 정도 받죠. 그런데 당장 이게 집이 있는 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헐어버려야 되는 그 옛날 집이니까. 근데 처음 이런 부동산 투자 크게 해보는 거로서는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대출 받으면 사면 돈 벌 건 알겠는데 당장 이걸 사기 위해서 대출을 하는데 이 건물에서는 수익을 못 빼낸다는 게 약간 무서운 거예요. 무섭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생각하다가 안 했어요. 그냥 안정형을 추구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안 하고 제가 대신 강남 그걸 산 거거든요. 왜냐면 그 강남 거는 이미 세가 많이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네. 이제 안전빵이 확보가 된 거잖아요. 강남과 용산이다. 그렇죠. 강남과 용산 둘 다 좋긴 한데 용산이 이제 앞으로 떠오를 땅인 거고 강남은 지금 이제 핫한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건물 그 용산을 안 사고 나서 바로 몇 개 있다가 기사가 막 나오는 거야. 신민아 왜 네. 80몇 년 된 걸 샀을까? 네네. 근데 너무 잘 샀다. 다른 데는 막 거의 1억을 호가하는데 이건 절반을 샀다가 네. 나더니 심지어 한 2년 지난 지금도 얼마 전에 또 기사가 난 거야. 지금 그게 100억을 당연히 넘는다. 55억이었는데 지금 110억, 20억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2년, 불과 2년이죠. 2년 반이죠. 2년 네. 반 전에 좀 더 리스크 테이킹을 했으면 사실 그 이자 낼 수 있는 돈을 이상을 버니까 그 정도를 감수를 했었더라면 저 자리에 저게 내게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강남 빌딩도 오르긴 올랐을 거잖아요. 오르긴 올랐죠. 하지만 그 폭이 이것만 하지 않죠. 예, 이것만 하지 않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신민아가 샀던 그 땅이 완전 그 코너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보다 더 안 좋은 여기 더 옆에 그러니까 큰 길에서는 안 보이는 위치의 땅을 KT가 샀대요. 그 안 보이는 위치를 KT가 살 정도면 신민아 그 자리는 되게 완전 메이저 회사가 4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 사람이 때로는 과감해질 필요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55억이 110억이라. 110억. 예. 그냥 2년 만에 두 배가 그냥 바로 올라. 앞으로 미래 가치가 엄청 크고. 예. 근데 진짜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 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드머니를 빨리 모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드머니가 모여야지, 그러니까 눈덩이, 이런 정도의 눈덩이라도 만들어 놔야지 겉에 붙을 게 있는데 이것조차 없으면 붙을 게 없잖아요. 붙을 그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허리띠 졸라 매는 기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살아가 날 동안 그 돈은 불려지는 거니까. 야, 그럼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핑계대는 마음이 있죠.
불평하고 핑계대는 마음이 저는 이거는 재무적인 저는 전문가는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저는 분명히 사람에게는 기운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기운을 뿜느냐에 따라서 자꾸 비슷한 기운의 일들이 자기한테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된 사람들이랑 좀 계속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자가 된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감사함으로 보통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고 사실은 어렵게 얻어진 거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 인 반면 좀 계속 가난하신 분들 보면 불평을 하거나 핑계대는 거 있죠. 감사함을 모르는 거. 저는 하물며 그런 일이 있어요. 저희 집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집으로 놀러 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오늘 여기 아 구독자분들이요? 네. 오늘 김 작가님 인터뷰에 제 친구들 데리고 온 것처럼 정신없어 죽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촬영장에 여자분이 4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오는 거니까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막 이렇게 집으로 놀러 오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한 번은 이제 구독자 친구들이 저희 집에서 자고 간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네. 자고 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화장실에 그러면 이렇게 씻으러 밤에 화장실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지 입욕제랑 뭐 샴푸, 린스 이런 걸 본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너무 평범한 것들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다 씻고 나와가지고 사인이쌤 선생님 어머 너무 평범한 제품 쓰셔서 놀랬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왠지 막 백화점에서 최고가 브랜드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할 것 같았다고 해서 아닌데 나 그냥 이것도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뜨거운 물 이렇게 잘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매번 샤워하러 샤워실 들어가서 물을 틀고 뜨거운 물이 나올 때 그거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김 작가님 인터뷰 오는데 네. 차가 이제 이따 끝나고 갈 때 막힐까봐 지하철로 왔어요. 근데 지하철도 시간을 딱 맞춰서 그러니까 늦지 않게 한 방에 오잖아요. 그렇죠. 너무 고마운 거. 지하철 이거 누가 발명한 거야. 너무 좋다. 그렇게 수시로 이제 감사할 만한 거를 제가 저도 모르게 막 찾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좀 일이 잘 안 풀린다. 나는 맨날 계속 가난하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주변에 사실 좋은 것들도 너무 많고 다행인 것들이 많은데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행의 반대를 무조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데 그런 마음부터 바꾸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운의 것들을 어떤 기운의 액시던트 그런 것들을 끌어당기는지는 우리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 신랑이 아침에 머리 고데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가야 낫다 이러면서 너무 많이 하고 맞아. 티난다고 미용실 갔다 오면 티난다고